네, 할로우 바지 스탠다드에 깜짝 놀라셨죠?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2인데 이거. 네, 더하면 더했지. 네, 들으라진 않을 거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 할로우 아니고 한로드 아니냐? 네. 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할로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풍성하고 따뜻한 공간감 있는 클린 톤, 약간 톤 깎은 재즈한 톤 이런 게 다 잘 됩니다. 잘 되는데 그 톤 위주로 나머지 이제 뭐 개인 먹을 때 막 예. 약간 피드백 나고 하울링 예. 너무 심해 갖고 쓰기 힘들고 이런 거를 예상을 보통을 하는데 예. 네. 예. 우리가 335 사면서 하이게인 기타로 쓰려고 335 사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그건 세미 할로우인데 심지어 풀 할로우는 더더욱이나 예. 어쨌든 사이즈 그거는... 네. 어쨌든 사이즈 자체가 좀 다르긴 해요. 아니, 원래 풀 할로우는 우린 거의 뭐 통기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니까 당연히 이게 무슨 하이게인으로 쓸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아무리 요 느낌으로 솔리드 바디 같은 사이즈라고 해도 그래도 뭐 할로우란 말이죠. 할로우죠.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하이게인이 잘 뽑힐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좀 합친 기타가 아닌가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할로우 바디 2 지난 시간에 갑자기 의외로 뭐야? 이러면서 구구를 받아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시간에 또 어떻게 점수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가격은 158만원에서 178만원으로 할인가 기준 20만원이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요게 스펙 차이가 뭐가 나느냐? 목재, 바디에서 목재 차이가 살짝 납니다. 실측 스펙은 거의 뭐 수치상으로는 동일하고요. 무게가 이게 200g이 덜 나가요. 2.62kg고 그리고 12프렛 뒷둘레가 1mm 더 두꺼워요. 두껍습니다. 바로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전장 98cm, 무게 2.62kg, 두께는 43의 조감으로 보면 55까지 나옵니다. 아래 위 전부 다 아치예요. 12프렛 뒷둘레는 79mm로 거의 빠다. 네, 탑에는 베벨드 메이플 탑이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들의 마호가니, 미들이라는 건 이제 측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백에 또 베벨드 메이플, 네, 그 메이플 비니어에다 같이 메이플 비니어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할로우 스탠다드가 마호가니 마호가니 마호가니였던 거에 비해서 여기 스펙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넥은 동일하게 마호가니 와이드 팬넥이고요. 헤드머신에 PRS 디자인드 튜너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지판에 에본이고요. 그리고 스케일 길이 635mm, 프레스는 22프렛까지 있습니다. 피검 역시 동일하게 585 S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볼륨 톤 컨트롤 그리고 3웨이 토글 픽업 셀렉터가 있습니다. PRS 어저스터블 스탑바 랩어라운드로 지금 줄 돌아가 있죠. 프렛보드에 인레이가 새들이 아주 헐헐 날아다니는 네. 자, 요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고 결국에는 사운드의 차이가 있다면 목재에서 오는 그냥 그 정도 업그레이드. 네. 이게 투네요. 투. 이게 더 징글맞아 소리가. 어우, 쎄 이렇게 출력이. 그래서 쎄잖아. 아, 쎄. 진짜 할로우 바디 소리는 소리예요. 통통 네.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좀 울림도 있고. 어우 쎄. 마샬. 아, PRS 쎄. 쎄다. 더 치고 나오죠? 원보다 지금 방금 저음도 깜짝 놀랐어요. 이 판뮤트 안 하고 치면 아야야야야야 아까처럼 팬드에다 놓고 네, 몽글몽글 할로우 톤 만들어 볼게요. 좋다. 좋은데? 아, 요거의 반응성이 원보다 투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순서를 바꿔서 여기다가 바로 반주를 네, 들어볼게요. 네. 네. 자, 간단하게 반주 문자 봤고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게인으로 한번 게인. 자, 안로드의 레드락. 이거 봐. 한로드죠, 한로드. 쳤어. 애가 이 마샬 게인은 또 오. 야. 지금 7이잖아요. 8까지 가보죠. 8 야, 미쳤어. 이 돌아서 기타가. 야, 이거 뭐야 도대체? 돌아 기타야.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야, 이어서 네. 또 바로 락 사운드에다가 붙여서 들어볼게요. 밴더.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럽다. 이거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할로드 할로드 그래 자꾸. 할로바디 원투라 그래 가지고 그냥 뭐 몽글몽글 따뜻따뜻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뭐 뭐야? 그냥 PRS보다 더 세요. 더 쌀벌해요. 더 쌀벌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쌀벌한 기타. 그래서 오늘의 이 SE는 살벌한 에디션이었다. 아, 살벌 에디션. 살벌한 에디션. 자, 이렇게 해서 한 평 주죠. 살벌 에디션. 살벌 에디션. 네. 네, 이렇게 할로드 하 진짜. 아, 네. 할로우 바디 2. 지난 네. 시간에 할로우 바디 스탠다드. 이번 네. 시간에 할로우 바디 2까지 보셨는데 네, 지난 시간보다 좀 더 셉니다. 업그레이드 됐어. 네, 야. 마무리할게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할로우 바디에다가 무릎뼈 두 개. 아, 무릎뼈 두 개. PRS 살벌 에디션. 살벌 에디션. 네.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네. 네. 몇 대면? 전 8.5. 너무 세서. 네. 저는 약간 지난 시간이 뭔가 야 그래도 좀 용인할 만한 범주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역까지 오니까 일단 가격도 올랐고. 네. 이렇게까지 감당이 안 돼. 그거 할로우를 왜 사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약간 조금 그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맞아요.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근데 좋긴 좋아요. 사운드가 좋아서 점수는 결국 잘 나오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오긴 잘 나오긴 잘 나온 거죠. 네. 그 할로우를 과연 우리는
뭐 할 때 써야 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원론적인 그런 좀 궁금증이 생기는 그런 리뷰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PRS SE의 네, 살벌한 버전, 살벌한 네, 살벌한 이 할로바디 1, 2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PRS의 재미있는 또 전혀 이미지와 다른 네. 그런 기타들 또 준비되는 대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로 할로드 슈퍼 할로우 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 악기 사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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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즈키즈로 오세요. 악기 사기 가수 눌러요. 구독 꾹 좋아요 꾹.